방역 대응이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 지역의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폭증적 전파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제한 범위 내 시작 단계라지만 그럴수록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1번 확진자와 예배에 동석한 사람들 가운데 400여 명이 연락이 두절되고 추적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단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천지 교단을 포함해 철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구 경북 시민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우한교민,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교민을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 국민 단 한 사람의 안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을 내주시길 응원드립니다. 정부는 대구에 범정부 특별 대책 지원단을 설치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고 국회도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특위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구 경북 시민께서 힘을 내시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내라 대구 경북 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파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SNS나 응원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도 전 당원이 참여해서 대구 경북 시민 도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방역당국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방역당국이 강력한 통제력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협조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일치단결이 가장 강력한 방역 무기입니다.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역당국의 통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통합당에게 정쟁 중단을 다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정쟁을 벌일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다시 탄핵 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야의 정쟁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선 국회가 할 일부터 잘 해야 하겠습니다. 국회는 비상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국회가 최대한 빨리 대책 논의에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일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하는 대로 즉시 특위를 가동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울 때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추궁할 일이 있다면 상황이 진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서둘러 정쟁 중단 선언을 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